유튜브들이 이야기한 종목들을 연필을 써라. 가상 매매. 그러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부자빠 얘기를 잘 메모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뀔 겁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부자빠 정재우라고 합니다. 주식 공부는 한 40년 했고요. 그중에 절반은 깡통 생활을 했고요. 다섯 번 정도 깡통을 났던 투자가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오늘 내가 고생했던 얘기를 곁들여서 지금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는 분들에게 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정재우 대표님께서 출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네. 그때가 6월 14일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날의 방송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조회수도 6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도합 합치면은 100만 뷰가 아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모시게 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손실 난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께 좀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투자는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그런데 아무도 투자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줘. 네.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야. 네. 근데 저는 얘기해 줍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항상. 당신이 주식을 입문하면 두 번 정도 파산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융자받은 분들 많을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주식은요, 주식이란 판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큰 손. 네. 큰 손이 개인들의 돈을 뺏어먹는 곳이에요. 펀드매니저 돈도 뺏어먹어요. 그러니까 개인 큰 손이 무서운 거죠. 네. 이 주식을 상장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돈을 뺏어먹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뺏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두 번 정도 실패를 맛을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웅대일 책방에 저 가끔 이제 불러주시면 네. 부자 아빠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40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얼마 한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제자 한 사람 네. 30년 동안 깡통 생활을 했어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해서 손실 나서 손실이 많이 컸는데 나를 만나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가는 30년 실패를 봐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연구했는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20년 동안 깡통 날 때 그때가 이제 외국계가 개방되고 그럴 때라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왔어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연구해 보면요. 주식의 뒤에는 큰 손이 있고요. 큰 손은 외국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단 많이 주식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 펀드 매니저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발품을 팔았다는 거죠. 결국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려면 장 좋을 때는 절대 안 만나줘요. 언제 만나줄까요? 장 나쁠 때. 네. 폭락하고 이러면 다 괴롭잖아요. 네. 그런 날 강남에서 노란 양주에다가 술 한잔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은 네. 나오십니다. 그래서 강남 눈사롱에서 술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저는 아가씨를 안 앉혔어요. 경비도 줄 겸. 네. 그래서 저는 비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는 분이 공부하시려면 수익 내고 있는 펀드 매니저, 외국계 펀드 매니저, 국내 펀드 매니저 다 좋아요. 또 개인 큰손, 개인 슈퍼개미들 중에서도 공신력 있는 분들, 네. 언론 많이 안 타시는 분들, 언론 많이 타시는 분들은 공신력이 좀 잘 안 되고 언론 많이 안 탄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승은 원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선생이 좋아하잖아요. 네. 자꾸 찾아가면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유튜브만 공짜로 맨날 듣지 마라. 그 공짜 유튜브 맨날 듣고 그 공부해봐야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를 찾아야 되거든. 유튜브가 많이 있지만 거기 나온 종목들을 다 사시면 돈 다 부자 되는데 부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얘기한 준 종목은 1% 이상은 사지 마라. 만약에 연필로 살 수 있다면 연필로 사라. 연필로 사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라. 연필로 사라는 게 뭐예요? 가상 매매죠. 아, 그냥 공책에 적기만 하라고. 공책에 적기만. 적어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검증이 되잖아요. 예. 부잡바 저 인간이 얘기한 종이 신성델타 데크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죠? 아.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카카오 같은 거 고점에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를 우리나라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서 지분을 우리나라 지분을 만들자고 떠든 분도 계신데 그리고 대폭락이 왔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상매매로 연필로 적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가면 검증이 되거든. 아, 이 사람이 얘기했더니 고점이구나. 그래서 고점맨, 고점 유튜브가 있고요. 바닥 유튜브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기 없는 종목을 말하기 때문에 쳐다보질 않아요. 요새 여러분 그 라이브 하는데 사람이 만 명, 이만 명 들어있는데 가서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기 있는 종목을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개미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지금 만 명, 이만 명 오는 유튜브 생방송에 이만 명씩 오는 데 가서 방송 들어가지고 돈 벌었나 자기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유튜브 찾는 것도 기술인데 좋은 유튜브의 특징은 조회수도 작고 구독자도 작더라. 왜냐하면 지식은 소외된 종목이 바닥이고 예. 인기 있는 종목이 고점이잖아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자빠 얘기를 잘 메모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손실난 그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은 돈을 나눠주는 곳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배터리 뭐 이런 데다 융자 받아가지고 잔뜩 사놓고 지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떨어져.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연구해보면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실패예요. 실패 속에서 값진 수업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약간의 실패를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봤는데 무대포로 주식을 돈 벌겠다고 융자 받아가지고 실패 봐서 금융 파산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식시장은 내가 연구해보면 나쁜 곳이에요. 마귀야. 네. 마귀라고. 네. 금융 파산자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늙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막 커덕여덕한 늙은이들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 보조금 받아먹고 있는데 잘 조사해보면 그런 사람 중에서 주식하다가 노후자금을 다 날린 분들이 너무나 많다래요. 주식 노후자금 가지고 오지 마세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노후자금 가지고 주식장에 와서 두 번 실패보고 성공해야 되는데 원금 날리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없는 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말하죠. 튀기려고 하지 마. 주식은 튀기려고 하는 거죠. 네. 부풀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튀기지 말고 그냥 써. 왜? 못 튀기니까. 튀기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노후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부에 또 하나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 책 속엔 약간의 길이 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 책이나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좋은 책을 읽어야 돼. 그런데 전문가가 한 권 추천할 때는 부자빠가 200권 읽으면 추천할 책이 하나 나와. 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은 10권 미만이에요. 10권 미만의 책만 달달 읽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책에 낚시가 된단 말이에요. 뭐 단기 매매한다니 뭐 오전에 살 종목 오후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공한 고수님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서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주식에 가까이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 혹시 대표님께서 최근에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난 그런 종목들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많죠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신성델타데크 같은 것도 수익을 좀 많이 냈고 금년 초에 샀던 건데 네. 너무나 많이 급등해서 상한가로 날아가잖아요. 뭐 초전조체 뭐 테마를 붙잡고 날아가니까 팔았죠. 팔았더니 옆으로 수근은 있는데 강하네요. 초전대체가 또 조정하면 또 갈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 배터리는 쓰고 있고 초전대체는 세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폴스그홀딩스도 제가 15만 원, 13만 원대 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76만 원 찍었잖아요. 예. 단기 과열이죠. 근데 76만 원 찍은 날이 7월 26일이잖아요. 전 종목을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초보자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전 종목 보는 거. 전 종목 보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트로 전 종목 보면 7월 26일 날 공통점이 있어요.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날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비배터리 종목들은 7월 26일 날 다 투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바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7월 26일 날 배터리 아닌 종목들을 팔아서 배터리에 가서 다 물렸어요. 개인들이. 네. 그래서 배터리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15만 원, 13만 원대 사고 20만 원대 샀던 것 이번에 저희는 좀 축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우리가 그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매수했던 건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DX. 이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축소했더니 더 가네. 아, 이게 뭐, 예,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종목을 보면, 포스코 BGM도 보면은, 그나마 한 1000배 올라간 것 같아요.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익률이 보면, 포스코보다,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자회사들이 수익률이 다 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건 앞으로도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도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좀 샀던 종목인데 너무나 상승을 급하게 해서 그냥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천주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익난 종목을 나왔냐고 물어보시니까 옹 이사님이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도 40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월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봐도 이게 보면은 가격이 싸다가 2001년에 갑작스레 급등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격이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아까 그림 만화 봤죠. 개와 주인. 이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고요. 주가가 무상향하는 가격인데 단기에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근데 포스코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되게 좀 높아요. 예. 그럼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격을 메꾸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와 주인이라는 그 만화를 제가 그렸는데요. 잘 보세요. 주가는 개, 주인은 장기. 그래서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사서 장기 보유하고 단기에 급등하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너무 과열되면 한번 때려주면 절반 정도 깎아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절반 조정하면 절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절반 깎아주면 우량주를 한번 사보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좀 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런 책 한번 읽으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앙드레 콜스트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달아라. 네. 그다음에 투자의 내기둥. 앙드레 콜스트라니 돈 뜨겁게 살아고 차하게 다뤄라. 이분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0세 넘어서 쓰신 책이라 그동안 경험한 한 80년, 70년 그 경험한 거를 개인 투자가들의 그 실수하고 성공해야 되는 조건들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해라. 존 보글. 그 ETF 책 아니에요? 네?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에 그게 사실은 개인 투자가 처음에 연세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인덱스 펀드를 하셔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개별주를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덱스 펀드 많이 떨어졌을 때 지수 조금씩 사 모으는 거 예. 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두 책하고요. 또 하나 책은 이제 제가 시세의 그러니까 주가의 오르내림의 비밀을 얘기한 게 시세의 비밀이에요. 네. 시세의 비밀은 270년 전에 일본의 그 쌀 시장에서 이게 쌀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그때는 주식이 나오기 이전이라 쌀을 매점 매석하고 쌀철에는 쌀값이 싸지잖아요. 흉작이 들어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물처럼 매매를 했던 건데
쌀이 오르고 내리면 이 비밀을 적어놓은 게 시세의 비밀이에요. 어. 이게 삼원금천 비록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여기 개인 투자가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의 오르고 높고 낮음에 대한 비밀. 그 시세의 비밀이죠. 그 시세의 비밀 그 책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는데 고조의 이치는 주가의 높고 낮음의 이치는 공리로서 빌공짜 이지리짜 이치가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치밖에 이치란 말이야. 네. 이것이 쌀의 고조의 원천임을 알라.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 주가의 고조의 높고 낮음의 원천임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밧데리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밧데리도 조정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다리셔야지 그때까지. 아까 개와 주가를 봤죠. 그렇게 그래서 시세의 비밀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주가를 살 때와 팔 때 사람들이 행동이 있어 행동. 네. 주가가 쌀 때는 전부 욕해요. 안 쳐다봅니다. 카카오도 보면은 네이버 같은 거 보면은 2001년 2년까지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 네이버 같은 거 욕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보기엔 네이버 개의 그 논리를 보면 멀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평선 아래로 내려왔죠. 아. 그럼 좋은 거지. 아. 네, 그렇게 해서 내 그런 논리로 보면 시세의 원리로 보면 고조의 의미. 높은 날 낮고 높아졌다 낮아졌단 말이지. 그래서 개의 원리로 보면 매수화될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니체는 니체다. 저 책. 아 요거 네. 아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니체는 나체다. 아, 나체다. 유영만 교수가 쓴 책인데 니체의 이야기를 쓴 건데 네. 아 여기에도 너무나 좋은 구절이 많은데. 투자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바닥에서는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용기.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밧데리는 용기가 아니야. 네. 그죠? 집단화지. 네. 그 여기 이런 말이 있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고독한 자의 용기를 강조한다. 그것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일,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 세상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일에도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때로는 자신의 목표가 높아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더 높이 솟아오르려면 당신이 당연히 더 깊이 추락할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려면 떨어질 조정도 감당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더 먹겠다고 붙잡고 있는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행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올라가면 뉴스도 나오고. 그죠? 테마가 형성되고.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말 얘기 많이 해주고. 뉴스가 막 뜨죠? 예. 네. 네. 그때는 팔아야죠. 아,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선생님, 멘토. 유튜버, 네. 방송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찾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식이면 주식만 해야지. 그죠? 부동산이면 부동산만 해야죠. 네. 별거 다 해 막. 건강까지 전부 해 막.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여행 얘기, 건강 얘기,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을 때 투자에 관한 거를 하는지 아니면 잡다한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로 좀 찾아야 되고 특히 조회수 많은 조회수가 너무 그 종목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뭐 집단화 그 라이브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유튜브 찾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연필로 써보라고 그랬죠?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을 연필로 써봐라.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지 말고 돈 들이지 않고 연필로 써보고 인기 있는 너무나 인기 있는 종목을 다루고들랑 나와라.
어떤 유튜브는 보면은 뉴스에 났을 때 꼭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기 있는 종목 다 이런 건 배터리 다룬다든지 엔비디아 다룬다든지 이거 다 인기예요. 옛날에 그 작년에 테슬라 꼭대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거 다 인기 주도를 다루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다루는 전문가 그리고 미래의 꿈을 막 나오는 얘기해주는 설득력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주가를 분석하는 냉철한 기업 분석,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유튜브 찾는 거는 여러분이 참 뭐라 그럴까 좋은 유튜브가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튜브 찾는 것도 실력이야. 네.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유튜브가 한 얘기 요즘에 더욱더 뭐 유튜브가 종목 매집해서 팔아먹고 달아나가지고 요새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 믿지 말고 유튜브 믿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연필로 쓰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검증해야 돼. 최소한 한 사람 검증하려면 3년, 5년은 지켜봐야 돼. 네. 5년이 지나기 전에 믿으면 안 돼. 전문가를 최소한도 2, 3년 지켜봐라. 이러면서 좋은 유튜브를 찾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믿으면 되겠죠. 그죠? 네. 교회도 그래. 처음 가면은 아무 교회에다 막 미치고 날뛰잖아요. 근데 오래 다녀보면 알잖아요. 집사님은 이달에 얼마 냈습니다. 뭐 계속 헌금 많이 한 얘기하고 헌금 얘기 너무 많이 하고 그건 좋은 교회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헌금 얘기 전혀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이 잘 찾아야 되고 특히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유튜브들의 이야기한 종목들을 연필을 써라. 연필은 가상 매매 돈이 안 들어. 그러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노래로 표현하면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 있죠. 네. 여러분 유튜브 들으면서 연필로 꼭 메모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노트를 들여다보시면 아, 이 전무가 한 얘기가 맞았어. 이거는 완전히 고점에 얘기하는 뻥이었네. 네. 다 아시게 됩니다. 네, 40년 투자 노하우 그리고 5번 깡통을 쳤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게 모두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해서 잘 들으시면 그래요. 시청자들은 보면 주식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보면 그때 깡통 나는 겁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되지만 좋은 종목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너무나 많이 인기 종목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정과 부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